어벤져스 1편과 2편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2년 어벤져스가 개봉하면서 많은 히어로들이 등장했고 그것은 곧 마블 세계관을 커다랗게 만드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되짚어본다면 많은 히어로가 나오기에 그들의 이야기를 담기엔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 있고 반대로 특정 인물에게만 집중하여 다른 인물들은 겉절이로 전락해버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여기에 각자가 가진 능력이 다르기에 누군가는 부각되고 다른 누군가는 흐지부지 되는 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어벤져스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기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어벤져스를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전투의 배경이 되는 곳은 뉴욕입니다. 테사렉트에 의해 포털이 생성되며 치타우리 종족이 넘어오면서 어벤져스 멤버들이 출동하여 그들을 저지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포함된 히어로들은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 헐크, 토르, 호크아이, 블랙 위도우 총 6명입니다. 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전투를 하며 뉴욕과 지구를 지켜냅니다. 이 전투를 보며 저는 어벤져스를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헐크, 토르, 아이언맨, 캡틴, 호크아이, 블랙 위도우. 저는 첫 번째 그룹을 액션팀이라고 붙여보겠습니다. 이들은 액션과 화력을 담당하는 히어로들인 만큼 강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헐크는 완전히 박살내는 전투를 보여주며 치타우리 종족을 압살합니다. 그의 피부는 치타우리의 기술로 뚫을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하며 가공할 점프력을 이용하여 남김없이 적을 공격하는데요. 캡틴이 헐크에게 단순히 부셔버려라고 명령한 것이 참 이해가 되는 모습입니다. 토르는 뮬니르를 사용하여 번개로 공격할 뿐만 아니라 근접전에도 탁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웬만한 충격에는 상처 하나 나지 않는 모습을 보면 그가 또한 얼마나 단단한지 알 수 있고요. 어느 곳이든 찾아 날아가 많은 적을 공격합니다. 아이언맨은 수트를 활용하여 화력 공격을 퍼붓습니다. 자비스가 약점과 패턴을 계산하면 그에 따라 움직이고 더불어 토니 스타크의 임기응변을 통해 통쾌한 공격을 보여줍니다. 이 세 명은 전투를 주로 하며 큰 힘이 필요할 때 전면에 나서는 히어로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두 번째 그룹은 서포트 팀이라고 붙여보겠습니다. 우연일진 몰라도 이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공중전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가진 화력은 액션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리 세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액션이 주는 희열은 전의 그룹과 비교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그들은 각자의 역할을 부여받게 됩니다. 캡틴 아메리카의 경우 전반적인 전투 지시를 하는 어벤져스의 리더입니다. 다른 인원을 이용하여 민간인들을 대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투로 생길 피해를 줄이고 종결질 수 있는 해결책을 찾으러 부단히 움직입니다. 호크아이는 본인의 능력에 따라 후방 지원을 주로 합니다. 높은 곳, 감지구지라고 하죠? 그곳을 점령하여 넓은 시야에서 적들을 관찰하고 공격합니다. 그의 활은 특수한 무기로 가득한데요. 이 부분들은 영화를 보면 나날이 발전하는 기술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블랙 위도우는 자신의 능력에 맞게 각개격파를 합니다. 멀리서 활을 쏘는 호크아이와 달리 직접적으로 전투를 하기 때문에 버거워하는 모습을 조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녀는 테사렉트의 포탈을 닫음으로써 전투에 치중한 멤버들을 뒤로 두고 근본을 끝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들의 역할은 전투를 하는 히어로들을 서포트해주면서 민간인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칫 묻힐 수도 있는 히어로들을 필요한 위치에 배치시키므로 마블 영화가 가진 설정들이 얼마나 세심하고 배려가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은 다른 영화들에서도 표현되며 그 점이 마블 세계관이 단지 액션이 전부가 되는 것이 아닌 내용이 있는 영화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분배는 서로의 분량을 챙길 뿐만 아니라 이야기의 질을 향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다루었던 분배는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도 해당됩니다.
영화에 나오는 히어로들과 능력이 많아진 만큼 서포트를 담당하는 배역들에게 관심이 덜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소코비아 전투와 같은 경우 캡틴 아메리카는 민간인 대피와 사건 해결에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토니가 소코비아를 공중에서 폭파시키자는 답안을 제시했을 때 그는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헬리캐리어가 왔을 때 그가 느끼는 안도감은 이것이 쉴드라는 벅찬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호크아이는 스칼렛 위치의 정신을 잡아주는 멘토와 비슷한 역할로 등장합니다. 스케일이 화려해질수록 그의 위치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렇기에 정신적 성숙함을 내세워 강한 힘을 가졌지만 약한 정신력을 가진 스칼렛 위치를 챙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 관계는 철없는 아이를 챙기는 부모와 같은 느낌이네요. 블랙 위도우는 임무가 끝난 후 헐크를 잠재우는 역할을 합니다. 억지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군일 때는 천군 만마와도 같으나 전투가 끝난 후에 헐크는 불안 요소밖에 되지 않습니다. 토니 스타크 또한 이 점을 알고 헐크를 막기 위해 헐크 버스터를 만들었었죠? 그런 기술들로 잠재울 수 없는 헐크를 블랙 위도우가 잠재우면서 그녀의 역할은 비단 전투뿐만이 아니게 됩니다. 정말 놀랍게도 이 서포트 팀만 한국에 방문합니다. 퀵실버와 스칼렛 위치는 이 당시만 해도 울트론의 편이었으니 어벤져스 멤버들로 보면 제일 화력이 적은 멤버들로 한국에 왔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시빌워에서도 이 점을 눈여겨서 보면 마블 영화가 배역을 나누는 데 있어서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는 다수의 히어로가 등장할 예정입니다. 이 분배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지금까지 어벤져스 영화를 살펴보며 볼 수 있었던 배역 분배였습니다. 이렇게 좋게만 얘기했지만 마블 영화도 분명 안 좋은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그 점을 찾아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